그치. 쌤이 27살까지 화장실 집에 없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집은 네 가구가 한나의 화장실을 썼었어. 실제로 이게 집이 이렇게 네 개가 있잖아. 이렇게 있어. 내가 여기 가봐서 사진을 찍었어. 어제 집 사러 이렇게 알아볼 때 옛날 생각나서 또 갔어. 사진을 찍었어.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요. 이거 이렇게. 그리고 요만큼 걸어가면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 화장실이 있어. 그럼 이제 요네 가구가 이 화장실을 하나 써. 그럼 문제가 뭔줄 알아? 이 화장실이 밖에 있잖아. 이게 얼어. 겨울에 못 써. 어떡해? 이게 정말 최악이야. 그 다음에 이 화장실 이렇게 물을 누르면 양변기가 내려가지. 그런 화장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도 2000년, 이게 2002년도까지 내가 여기 살았으니까 그 시골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은 아니고 물이 이게 용변을 보면 이렇게 쌓여 있잖아. 그럼 그걸 이제 물을 내리는 게 없으니까 물을 부어 이렇게. 그러면 화장실이 이렇게 생기지. 여기 앉는 거야, 이렇게. 느낌 알지? 이런 화장실 알지? 우리가 쓰는 화장실은 이렇게 쓰는 화장실이고, 여기 앉으면 이렇게 퐁당 빠지는 거고. 그럼 여기 물 내리면 이렇게 확 내려가잖아. 근데 원래 이런 화장실도 물탱크가 있어서 이렇게 내리는 거야, 원래. 이렇게 누르면 확 가거든? 이게 옛날 화장실인데, 이 내리는 게 없어. 그러면 수도꼭지가 하나 있어, 이렇게. 그럼 수도꼭지로 물을 틀어. 그러면 이게 바가지로 물을 받아. 그래서 받아서 이거를 부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응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물을 부어, 이렇게. 그럼 이게 마찰로 이렇게 떠내려가, 이렇게. 상상, 밥 먹, 미안. 그럼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 속으로 들어가. 이 구조야. 근데 겨울이 되면 얘가 얼어. 물이 내려가, 안 내려가? 아, 미쳐버려, 이거. 그럼 너무 급하잖아. 그럼 가서 누가 쌌을 거 아니야, 이렇게. 싸요. 그러면 가잖아? 그럼 얼어 있어. 그럼 어떡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위에 싸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최악이야. 겨울에 이게 너무 힘들었고. 겨울에. 밤에는. 밝았겠어, 어두웠겠어. 이게 내가 지금 어둡단 말이야. 어두운, 갈때 너무 무서워, 이렇게. 너무 무서워. 근데 여기 집 주변 환경이 안 좋았겠지.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들고양이들이. 그래서 캣맘들이 막 이렇게 고기, 주, 이렇게 물, 막밥 주잖아. 들고양이들 불쌍해서. 그 나를 고양이도 줬어, 밥을 몇 번. 근데 내가 안 주기 시작한 게 뭐냐면, 얘네가 여기서 서성거려. 그리고 추우니까 여길 들어가. 그럼 화장실 급해서 문을 새벽에 이렇게 열었을 거 아니야. 밤에. 그러면 고양이들도 잠을 자나 봐. 자겠지? 그 문을 열면, 갑자기 그 동그란 것만 보여. 그 느낌 알지, 그거? 이게 눈이 없다가 탁 떴을 때그 동그란 것만 살짝 올라오는 거. 그 밝아지는 거. 그리고 그, 이게 흰자와 노른자, 흰자와 노른자래. 그 검은자가 싹 움직이는 거. 그것만 보여. 거기 한 두세 마리가 들어가 있어. 화장실을 못 가, 그러면. 이분들을 나가게 해드려야 될거 아니야. 문 열어놓고 나가세요. 이렇게 해야 돼. 안 나가. 야옹, 야옹 거려. 그럼 나랑 이렇게 대치해, 이렇게. 그러면 와우! 막 이래. 이게 제일 힘들었고. 이거 진짜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갈때두 가지 버릇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요 집이, 이게 사실은 니네가 뭘, 내가 중국 가니까 이게 중국의 문화야. 중국은 집 하나에 그 주방 하나를 썼어, 옛날에. 그러니까 공용 주방인 거야. 이게 중국 문화야, 중국 문화. 이게 주방을 하나 쓰는데, 우리나라는 주방은 그래도 독립적으로 주잖아. 근데 이 집이 주방이 없어. 얘네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다가 가설로 주방을 지었단 말이야, 이렇게. 가설로. 그럼 내가 화장실 갈때 힘들었던 게두 가지야. 첫 번째는 이 가설로 해놓잖아. 그러면 이게 시멘트로 막힌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쥐들이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쥐들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이제 내가 그래서 쥐를 극혐해. 리얼 극혐하거든? 근데 그 뭐지? 애니메이션 중에 라따뚜이 있지? 진짜 최악이었어, 내가 그 영화. 정말, 정말 최악이었어. 막, 쥐떼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 난그 트러, 왜냐면,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게 방이잖아. 그럼 여기 이제 가설로 아빠가 천막 쳐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러면 요 밑으로 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잘때 있잖아. 요, 싱크대 밑에 쥐들이 들어가 있어. 실제로, 그러면 니네 쥐가 우는 소리 들어봤어?
짹짹거려, 짹짹거려. 짹짹짹짹짹거려. 걔네가 짹짹거리면서 울어. 그러면 밤에 불 끄고 이제 자려고 눕잖아. 그러면 짹짹 소리가 계속 들려. 짹짹짹짹짹짹짹. 이게 내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여기 살았거든? 짹짹짹짹거려. 그러면 이게 미쳐버려. 그러면 쉬말이잖아. 그럼 가야 되잖아. 그 일단 여기 불을 켜야 돼. 그리고 뭐 하냐면 문을 쳐야 돼. 쥐 나가라고. 사람이 나가니까 쥐 나간다. 이렇게 쳐야 돼. 그러면 불을 켜잖아. 그럼 이 당돌한 쥐들은 나랑 눈이 마주쳐. 이게 나오길 기다려, 이렇게. 이러고 있어. 아, 실제로 그래. 내가 그래서 화장실 갈때 요만큼 열어. 이렇게 문 요만큼 쥐가 없는 거 보고 나갔어. 그럼 1차 통과, 쥐 없는 거 통과, 2차 통과. 여기 또 이제 양인들이 계실 거 아니야. 얘네 열번 낭경크런치 날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쳐, 계속. 그러면 냐옹 소리 들리면 열어, 이렇게. 그리고 후라시를 켜.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후라시를 켜. 그럼 얘네가 나와, 이렇게. 근데 나오는데 엄청 그, 예를 들면 그 마치 범죄와 도시, 그, 범죄 전쟁에서, 아, 그 뭐지? 마동석 영화 뭐지? 범죄 도시에서 장이수가 마동석 쳐다보는 눈빛이지.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쳐다봐, 실제로. 내가 그래서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해. 미안한데. 요렇게, 요런 데 살았어. 그러면 이게 화장실 갈때 사는 게 엄청 힘들어. 엄청 가난했어, 진짜로. 지금 살면 생각하면 어디서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 최악이 더 뭔, 최악이 뭔줄 알아? 이렇게 누워있잖니, 잘 때, 이렇게? 그럼 위에가, 천장 위에 있지. 천장 위가 비어있나봐, 이만큼 공간이. 그러면 거기서 쥐랑 고양이가 만나. 만남의 광장이야, 거기가. 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누워있잖니? 그러면 이렇게 불을 켜놓고 보이잖아? 그러면 위에 당연히 벽이 튼튼할 리가 없지. 그러면 고양이 뒷다리가 쑥 빠져,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여, 이렇게. 이게 내려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훅 내려와. 그러면 걔네가 만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야. 야옹야옹 하면서 치잖아. 그럼 걔, 이게 한바탕 이게 훅 내려와, 이렇게. 훅, 이렇게. 그럼 내가 이렇게 보면서 가끔씩 그 생각에. 한번 무너질 것 같은데? 이 생각. 근데 실제 한번 무너졌어, 이게.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게 무너지는 거야. 쥐네 마리랑 고양이 두 마리가 떨어지는데 나는 그들이 떨어지는 표정을 봤어. 이러면 쓰러져, 실제로. 정말 최악이었어. 그때는 내 인생 최악의 과거였어. 난 그걸 아직도 못 가고. 그 단칸방에 얘네가 막다 흩어지는데 내가 막 아빠! 막 불어 난리 났을 거 아니야. 중3인데. 아, 중3인데 너무 무서웠어. 그랬던 경험이 있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정말 최악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살았다, 쌤이. 이런 데서 공부했고. 씻을 땐 당연히 못 씻지. 이거 밖에 나서 씻어야 되잖아. 그럼 씻다 보면 또 이제 쥐가 나오잖아요, 또. 그러니까 최악이었어요. 씻을 때도 빨리 씻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못 씻었지. 이게 쌤이 이렇게 살았어. 여기서 공부했고. 그러다가 이제 반지하로 이사 간 거야. 내 역사를 얘기해 주면. 여긴 고1 때부터 이제 고3까지 살았고. 근데 내가 이때부터 이제 1등 한 거야, 반에서. 이때부터 1등 했어.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지. 근데 쌤이 이때 공부할 때 엄마가 얘기해 줬을 텐데, 이거? 얘기 안 해줬나, 니네는? 엄마가 이제 하도 노동을 많이 하니까 이게 노동자라서, 이 소시민은 노동자잖아. 전형적 노동자예요. 노동자예요. 노동자니까 이렇게 얼굴이 누렇게 떠. 밤새 일하거나 노동을 많이 하면 얼굴이 누렇게 떠. 우리 엄마 막 허드렛 내라고 청소하고 막떡 만들고 막 이럴 때라. 그래서 이렇게 노동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들어와. 그럼 내가 막 새벽 2시쯤 공부하고 있어. 막 미친 듯이 공부하고 있어. 그럼 이렇게 와, 이렇게 와가지고. 아휴 하고 이렇게 한숨을 팍 쉬어. 그다음에 힘드니까. 그리고 하루는 나할때딱 불러놓고 딱나 쌤이 아직도 그거 안 까먹어. 우리 집에 답은 없다. 엄마는 이렇게 살면 10년 안에 죽을 것 같다. 실제 죽을 것 같았어. 우리 엄마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근데 네가 공부해라. 네가 공부해서 엄마의 유일한 희망은 너다. 너밖에 없다. 공부해라. 그러면 엄마가 열심히 살아볼게. 내가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 진짜로. 공부 말고 답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저번에 상담할 때 어떤 애가 자기 집안 환경이 너무 안 좋대. 그래서 내가 의도치 않게 얘랑 누구 환경이 더안 좋았는지를 시합을 했어. 집에 압류딱지 붙었어? 안 붙었대. 빨간색 있어, 압류딱지. 우리 집만 맨날 붙었거든. 아니, 젠장 반지하 집도 와서 압류딱지 붙였어. 붙었어? 안 붙었대. 그래? 화장실 있어? 있대. 그래? 이렇게. 쥐랑 살아봤어? 그래? 이렇게. 샘은 살아봤어. 근데 애가 그냥 가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쌤이 뭘 해주냐면, 환경은 니네가 못 바꿔. 아직은 젊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려서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릴 때 내가 했던 생각이라서 그래.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우리 아빠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라는 생각을 내가 엄청 많이 했어. 나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봤어. 근데 내가 27살까지 이제 공부를 잠깐 포기하고 돈을 벌면서 느꼈던 건,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 못 바꿔. 왜냐면 힘이 없어서. 근데 그 힘이 없는 게 뭐냐면,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돈을 벌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럼 결국은 할수 있는 거는 머리가 안 되니까 몸밖에 없잖아. 이 몸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쌤이 봤을 때. 내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너희가 엄마 아빠가 막 열받으면 나가서 알바해서 돈 벌어 막 이러잖아. 그게 엄마 아빠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포인트가. 그러니까 환경은 니네가 못 바꿔. 그러면 내가 공부를 결정적으로 다시 했었던 이유 하나는 환경을 바꾸고 싶었던 거야, 환경을. 그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어. 실제 지금 니네 상황에서. 니네 상황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 공부를 해서 특성화 같은 경우는 바로 취업을 하잖아. 이것도 취업을 좋은 데로 갈 거면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을 바꾸는 가장 큰 요인은 공부 말고는 답이 없어. 내가 봤을 땐 무조건이야.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환경을, 쌤이 항상 하는 말은 이 환경을 원망은 해도 돼.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나를 낳아놨어? 이런 거 있지. 해도 돼. 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다수는 원망하고 끝이야. 그래서 이거를 화살을 부모한테 돌려. 아니면 옆에한테 돌려, 이렇게. 근데 내가 살아, 나도 했지, 당연히. 나도 원망을 했는데 미친 듯이 살 수밖에 없었던 건 엄마의 그런 말이었고. 이게 내가 아직도 모먼트로 남아있어, 실제로. 그것도 남아있고, 포인트는 쌤은 공부 말고는 이 환경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원망하지만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떤 환경이 너한테 주어지잖아. 그럼 그 환경을 네가 안 물려받으면 돼. 그 생각을 해야 돼. 물려받지 않아야 돼. 그 물려받지 않으려면 공부밖에 없어. 내가 봤을 때. 학생 때는. 그리고 커서 사업하고 뭐하고 그건 마음대로야.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환경을 물려받지 않기에 가장 중요한 건 공부밖에 없어. 이게 엄청 중요해, 내가 봤을 때. 이 태도가 중요해. 그러면 환경을 바꿀 수 있어. 알겠지? 이거야, 이거, 이거. 이렇게 살아.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왜냐면 내가 이게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화해서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는데 각각의 환경이 다 다르잖아. 근데 그 환경이 다르니까 지금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는 있을 거거든? 그 내가 분명히 인정을 해.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살수 있는 게 없어. 하나 없어. 공부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 나처럼 가난해서 공부를 할수 없는 환경이야.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시간이 필요해. 나한텐 그게 7년이었던 거야. 무슨 알겠어? 그러면 그 7년 동안 갈고 닦는 거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할 거야. 다 죽일 수 있어. 이 생각하는 게 중요해.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가난이라는 게내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가난을 벗어난 데 필요했던 시간은 7년인 거야. 그리고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공부만 해야 돼. 이게 엄청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자기가 환경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랑 시합해서 이길 수 있으면 얘기해. 없다니까. 쌤이 계속 얘기하잖아. 학원을 보낼 수 있는 정도와 인강을 볼수 있는 정도면 가난하지 않아. 안 가난하다니까. 진짜로. 정말로 그래. 그래서 요거 연습하시면 돼. 됐지?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쌤이 이제 공부가 빨랐어, 늦었어? 늦었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내가 늦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예를 들어 검정고시나 늦은 친구들, 재수생들, 삼수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딱 하나야. 늦어도 된다니까. 이거 늦어도 돼. 왜 빨라야 돼? 재수하면 안 되는 걸 누가 정했는데? 20살에 대학 가면 뭐해? 뭐해? 의미 없어. 안 늦어도 돼. 빨라도 돼. 근데 늦어도 돼. 왜냐면 개인이 펼칠 수 있는 역량의 시간은 다 다르다니까? 응? 다 달라. 그래서 그 시간이 빠르냐 느리냐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잖아. 성적이 안 올라요. 뭐야?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해야 되느냐?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걸 고민하면 끝인 거야. 왜냐면 안 되면 될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그 시간을 못 견디는 거야. 왜냐면 내가 뒤처진다고 생각하니까. 나안 뒤처지잖아. 나 친구들 중에서 돈 제일 많이 번다니까? 아, 그렇다고 막 많이 버는 것도 아니야.
밥을 살수 있는 정도의 돈을 벌어. 친구들 만나면 난 친구들한테 밥값 안 내게 내가 다 내. 그렇다고 막 재벌이 아닐 거 아니야. 난 아직도 화장실이 집에, 이제는 있지. 화장실 두 개나 있어, 젠장. 너무 행복하다니까?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안 늦어. 28에 대학을 가도, 20살에 대학을 가서 취업을 28에 한 애들보다 밥을 내가 더 많이 살수 있어. 무슨 얘기했어? 그게 핵심이야. 안 빨라도 돼. 느려도 돼. 공부만 해.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내 길이라고 하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알겠지? 늦어도 된다니까. 선생님, 재수하면 어떻게 해요? 해! 삼수하면요? 해! 구수하면요? 좀 그래. 그래도 해. 해서 어느 정도 라인까지 올라가란 말이야. 올라놓고 나서 환경을 바꾸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하고. 알겠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면 진짜 그 축복이라니까. 알겠어? 다 됐지? 오케이?